오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 승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치열한 승부를 벌였던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여야 양 진영이 이제는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암송할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은 인생의 출발부터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출생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고 자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이유 또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겪었던 일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그 길에서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할 희생제물을 친히 준비하심으로 그가 결박에서 풀려났을 때 느낀 기쁨과 자유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100세 된 아버지와 90세 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기적에 이어서 모리아산 사건은 그에게 제2의 탄생이라는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두 번씩이나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삭이 성장하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나안 여자가 아닌 친족 중에 한 사람과 결혼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혈통을 보존하기로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오라비인 라반은 결혼에 이르는 모든 가정을 듣고 보면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삭은 출생도 결혼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20년이 넘도록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사라도 오랜 세월 임신하지 못해서 고생을 했는데 아내 리브가도 임신을 못해서 고생하다가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생과 결혼에 이어서 출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더구나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태중의 쌍둥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포된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아들인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큰 아들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삭의 결심은 실현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삭이 거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삭도 버리지 않으셨고 야곱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듯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에게 출생의 기적, 결혼의 기적, 출산의 기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